이제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 멜기세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멜기세덱에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이제 원조가 어디냐라는 것을 오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한참 후에 다윗 왕이 이제 시편이죠, 그죠? 다윗이 노래한 것이 이제 시편 110편인데 그 한참 전에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멜기세덱 왕이. 오늘 그 설명 보면 멜기세덱 왕이 이제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뭐 의와 왕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서 이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잠깐 보고 뭐 찾으시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창세기 14장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딱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번 창세기 14장 다 읽으면 좋은데, 설명은 1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제가 설명하고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그 전반에는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그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이그 이웃 나라 한 왕들하고 그게 뭐 이제 뭐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는 부족 싸움이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정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그뭐 우리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들이 아니고. 거의 뭐 아프리카 부족장, 아메리카 원주민의 부족장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큰 부족이죠, 그죠? 큰 부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큰 부족들 중에서 이제 제일 힘센 부족이 그들라 오멜이라 하는 엘람 왕인데, 다른 왕들이 이제 다 거기에 이제 조공을 주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포함한 다섯 왕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배신한 거죠. 이제 너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가 배신을 하니까, 이제, 그들라 오멜 편, 그들라 오멜 왕편 다섯 왕하고, 이제 독립하겠다 하는 왕 다섯 왕하고, 5대 5로, 이제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롯이 속해 있는 소돔이라는 도시의 왕하고, 고모라 이쪽 편이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다섯 왕이 져버렸습니다. 져버려가지고, 그들라 오멜 왕으로부터 이제 그 연합군에게 패해가지고 모든 게 사로잡혀가고, 뺏겨가고, 롯과 그의 가족들도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아브라함 부족은 그 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조금 아마 아브라함 변두리에 있어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 하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정예 군인을 데리고 밤에 야간 기습을 해서 그들라 오멜 연합군을 처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구해 나오니까 이제 17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여기서 중요합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멜기세덱 왕이 뜬금없이 나오는 거죠. 뜬금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면서 뜬금없이 나옵니다.
뜬금없이가 중요해요.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이 뜬금없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나오죠. 이제 다시 히브리서에 돌아옵시다. 히브리서 7장 돌아옵시다. 이 멜기세덱의 이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의 기사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그죠? 그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알고 7장을 읽으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확 들어오죠.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몇 절까지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뜬금없이 하는 말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완전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탁 튀어나온 겁니다. 멜기세덱 왕이.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존재다. 제사장이며,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 전개가 되겠죠. 자,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즉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읽으면 그냥 다 뭐 이해가 가는 말일 겁니다. 창세기 14장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나면 이 말씀을 전부 이제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그 4대 자손 모세와 아론, 그죠? 이 모세와 아론, 또 그 아론의 자손,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그 선조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바쳤단 말이죠. 11조를 바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멜기세덱의 존재를 가지고 이제 시편 110편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이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멜기세덱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 11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데 어떤 논리를 전개하느냐. 자, 11절부터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걸 이제 이때까지 많은 의미들을 부여했지만은 11절부터 그 7장에서 부여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은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세우고 모세 오경에 적혀져 있는 제사 제도 가지고는 모세 오경을 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뭐
굉장히 그 어떤 뭐라 할까 직설적이죠. 뭐 어제도 제가 이제 이웃에 계시는 스님하고 같이 뭐 일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이 만약에 우리가 절에 스님을 가지고 당신은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그건 완전한 그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무례한 게 된 그런 말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도 11절에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무례하지만은 진리인, 직설적인. 그러니까 돌직구라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제사 형식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냐? 그게 온전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편 110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운다. 그 이유는 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만 완전하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하느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도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합니다. 율법이 뭐냐 하면은 유대교의 그거죠. 경전이죠. 유대교의 핵심이죠. 유대교의 법이고 뭐 불교에는 경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몰몬경이고 이슬람의 그 이슬람 경전이 뭐지? 코란. 이슬람계의 코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대교의 율법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한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못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이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온전, 영원히 온전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전함을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의 말씀 전체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구체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한번 봅시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 그것의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게 16절입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제사장들은 다 죽었잖아요. 아론의, 그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 둘도 제사를 잘못 드리다 죽었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불멸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장들은. 뭐 자기들도 맨날 죽어나가요. 그래서 맨날 제사장 따로 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22절에 보면은 조금 그 문맥에서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이라 하는 단어가 약간 뜬금없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생겨난 배경을 갖다가 좀 우리가 조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좀 음미한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모세가 출애굽 그 백성들이 과신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식, 언약식을 맺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언약식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인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애굽 왕의 그 노예로서, 노예들로서 살아왔다면은 이제 그곳에서 해방돼 벗어나서 따로 이제 그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한 나라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관계하는 계약식을 맺는 언약식을 맺는 게 출애굽기 24장인데, 그 언약식을 하면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맨날 거역하고 맨날 죄를 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의 그 죄를 갖다가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그러한 필요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백성들이 워낙 그 엉덩이에 뿔난 종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 언약이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이게 중요한 건데,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언약의 그 갱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사 제도를 단번에 완성시켜 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갖다 단번에 완성을 드려버린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단번에 드려가지고 모든 걸 모든 죄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을 읽을 때에 온전함을 갖다가 이제 아까 네 군데 정도 이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군데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27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기다가 막 동그라미를 한 서너 개 칠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로 나가면 이제 언약이라는 그 키워드로 계속 풀이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번에 선택하고 이렇게 강해를 하는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아니고 제사 제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언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언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선택하고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뚱맞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제사 제도는 이 언약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 구약의 제사 제도 가지고는 온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뜨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더 좋은 언약 하는 것은 이제 8장부터 펼쳐집니다. 그걸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8장이기 때문이죠. 이 8장 한 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쭉 지금까지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7장까지를 이야기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이 8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7장 말씀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7장 말씀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키워드는 온전함이고 이제 8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8장, 9장 아마 10장 전반까지일 건데
요는 이제 그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설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의미, 그게 뭐냐 하면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이고, 온전함에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쭉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크게 뭐 교훈이 없습니다. 교훈이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따라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은 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7장인데, 6장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지난주 교훈을 반복하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거,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풍부한 지식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는 거, 저 뒤에 뭐 11장이니까 12장이죠. 믿음장에, 믿음의 선조들을 쭉 소개하는데, 우리는 6장에 이미 나온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본받는 자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죄가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는, 감히 범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죄와는 결별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예, 시간 좀 되네요.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벌레들이 막 나무에 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충제를 확 칩니다. 근데 살충제를 딱 치면은, 치고 돌았으면은 또 벌레들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살충제를 치고 그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뭐 이제 기름을 살짝 섞어 가지고 하면은, 기름 성분 때문에 그 나무에 살충제가 오랫동안 붙어 있어 가지고 벌레가 오랫동안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 지속 효과가 한 10일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씻잖아요. 씻으면은, 목욕시켜주면은,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소용이 없어요. 도시에서는 아파트 키우는 놈들은 뭐 오래 깨끗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시골에는 씻어줘도 돌아서면은 흙밭에 뒹굴어버려가지고, 씻어줘도 아무 소용 없어. 맨날 맨날 씻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잖아요. 그럼 씻고 나면은 다시 또 봐서 흙밭에 뒹굴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는 물론 그 아까 이제 그 살충제에 기름을 살짝 섞어 가지고 그것이 지속되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물론 우리를 완전하게 씻어주셨고 그것이 지속된, 영원히 지속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방탕하게 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몸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피도 효력이 있고, 이런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완전함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완전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